12일부터 관악구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S갤러리에서는 9명의 작가 초대전이 열립니다. 오늘 뉴스앤 이 사람에서는 그중 3명의 작가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구동규 기자입니다. 네, 12일부터 20일까지 관악구 실로암복지관에서는 신진 작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신진 작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우리 작가분들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문애경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실로암 복지관에서 촉각 전시를 한다고 해서 매우 의미 깊은 전시가 될 것 같아요. 저는 부유하는 영혼들 시리즈를 작품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 이번에 특별하게 그동안 한 것 같고 조금 다른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우리 작가님에게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보는 전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? 아, 이번이 처음입니다.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? 좀 만지고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?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. 제가 이 작품을 제작을 한 게 원래 이제 그 마띠에르가 많은 작업을 좀 전에는 하긴 했는데 그 작업이 시각장애인들이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까,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. 있습니다. 우리 다음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조형 작업을 하고 있는 강민수 작가라고 합니다. 이번에 희망바라기라는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. S갤러리 개관한 지 3년 됐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동안 참여했던 어떤 특별한 단체전보다도 이번 전시가 가장 저한테는 뜻이 깊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보람이 되는 작업이어서 나름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럼 어떤 작품인가요? 예, 저기 조형작. 아, 조형 소녀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제가 딸이 한 명 있는데요. 네. 예, 저희 딸이 3살인데 저 작품은 한 13살, 14살 정도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저희 딸이 하루하루 즐겁지만은 꿈을 갖기엔 아직 어린 나이여서 저희 딸 얼굴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진짜 소녀가 되기 전에 가장 꿈 많고 때묻지 않았을 나이, 그리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인들도 세상을 부딪히기 전에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과 꿈을 공유하는 생각으로 저희 딸을 만들고 시각장애인들도 보면서 희망을 바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바라기하고 다른 의미의 희망바라기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작가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양정아 작가라고 합니다. 저는 신도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보통은 평면 작업을 하고 있고 제 그림은 팝아트 느낌이 많이 난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저는 이제 사람을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을 집이라는 이미지랑 같이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겹쳐져 보인다고 해서 게슈탈트 이미지라고 하는데 일단은 처음으로 촉각 전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작품의 보통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이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한 작업이고 그리고 그림 이미지에서 보여진 이미지 속에서 찾아야 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달팽이입니다. 그래서 달팽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고 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작가의 생각도 있지만 그걸 감상하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또 다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의미 부여는 제가 특별히 하지 않겠지만 집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음의 집도 다양해서 마음의 집이라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작품 감상하는 거는 감상하시고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우리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우리 전시 총 9명의 작가가 참여를 하잖아요. 설명을 해주시고 좀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는 시각을 많이 사용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청각과 촉각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저희가 촉각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작가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. 예, 저희 아까 사회자분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. 여러분들
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 방문하셔서 같이 한번 또 느껴보신다면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. 우리 작가분들의 새로운 도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시각장애인분들도 좋은 작품 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